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한 글을 읽다가 아, 이것이 내 이야기인가 싶다. 그런 순간 있으시죠? 예. 네, 저도 오늘 어떤 글을 읽다가 아니,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해서 완전히 소름이 돋았는데 그것이 바로 분열성 인격장애였습니다. 예. 네, 분열성 인격장애. 아,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이게 그런데 그냥 보면 볼수록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뭐 고해성사하는 느낌으로 이걸 한번 저기 소개해드릴 텐데, 물론 이런 의학적 진단을 자기 스스로 내릴 수는 없겠죠. 당연한 소리일 텐데, 아 그래도 이게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써주신 처방전을 봤는데 그 진단명에 나와 있는 코드 번호가 이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장흥이거든요. 제 바다 근처예요. 그러니까 땅 끝입니다. 거의 남쪽 끝인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서보다 혼자 있고 싶어서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지금 뭐몇 년, 몇 년이야? 벌써 한 2, 3년 동안 지금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친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걔도 일부러 만나지 않았는데, 편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도 그게 편해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아마 이걸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분열성 인격장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 사실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과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결함들, 이런 것을 인정하고, 또 포용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쵸?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분열성 인격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분열성 인격장애는 사회적 관계의 거리를 두고, 이에 전반적으로 무관심한 패턴의 만연함.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낯가림이 심한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당신 서글서글하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좀 겉모습일 뿐이죠. 저 겉모습이고, 저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자리에, 회의 자리 같은 데서 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그리고 저의 속마음을 절대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면, 분열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가까운 관계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홀로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예전에 이제, 그, 연인이 있을 때가 더큰 문제였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너는 차갑냐, 차갑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거든요. 뭐, 결혼한다고 해도 각방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자들은 까무러치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친밀해도 거리를 두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 뭐라 그러죠? 예민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또 막, 그래서 막, 계속 연락한다 그러면은, 아우,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제가 먼저 끊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개인 숭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에서 지금 보면 옛날부터 우리나라 뭐 친문, 뭐 친문, 반문, 친박, 반박, 뭐
친이 뭐 반, 뭐 반, 반이 뭐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아주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팬심을 가지고 쫓아다닐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죽을 듯이 미워할 수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그냥 우리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막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낙인 찍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막, 뭐,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죽일 놈, 뭐, 그렇게 살릴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란 다 어느 정도의 과오를 가지고 있고, 흠결이 있기 마련이기도 하고, 우리 아무리 악당이라도 좋은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단정해가지고 무 자르듯이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정책을 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저는 그런 걸 비판하지,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어떤 동료가 있었는데 직장에서 그 동료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했거든요. 이런 행동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술 먹고 나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왜 그러냐? 친한데 나한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런 성격이 분열성 인격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인지 행동 요법이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변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저는 항상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군대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군병원에서 회복실이라는 데서 혼자서 거의 혼자서 물론 간호장교 계셨지만 거의 혼자서 일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가까이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인격장애는, 어쨌든 인격장애라는 것은 사고, 인지, 반응, 연관의 패턴이 오래 지속되는, 만성이 돼버린 거죠. 당사자에게 심한 괴로움이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엄청난 그 괴로움을 진짜 특히 제 자신에 대한 나는 왜 이러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그런 것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으로 정말 너무나 큰 괴로움을 느꼈어요. 근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였죠. 하지만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열성 인격 장애가 치료가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혼자 지내니까 전 너무 좋거든요. 진짜 천국에 온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는 게 정말 좋은데 아 이거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그래서 분열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그 이성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아무리 가깝고도 거리를 유지하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분열성 인격장애는 미국 내 일반 인구의 3%에서 5% 정도에서 나타나고 남성에서 약간 더 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 여기 보면 다른 질환 또한 함께 있는 경우가 잦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 엄청난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리고 조울증도 나타나고요. 가벼운 조울증과 심각한 우울증이 심각한 에피소드가 한 두세 번 있었고 그래서 최소 1회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바깥에서 고양이가 울고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을 한 7년 하다가 속으로 점점 썩어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굉장히 큰 문제인 건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알코올 중독에 갖고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저 지금 엄청 반성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미친놈 같았어요. 미친놈. 참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격장애가 함께 나타나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 분열형, 편집성, 경계성, 인격성, 회피성 이런 것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심한 건이 분열성 인격장애인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좀 저는 처음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저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말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예. 저는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까지 책을 몇개 냈는데 저의 어떤 환상적인 그런 어떤 환상들이 저는 많아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몽상과 공상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써낸 환상 기담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런 것도 남한테 뭐 얼마나 팔리건 누가 몇 명이나 읽건 전혀 상관은 저는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입이고. 그래서 원인이 뭐냐? 아, 이거는 유전자가 분열성 인격장애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얘기해지는데 이거는 저 제가 인정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저랑 할아버지, 우리 친할아버지, 아버지가 완전히 이런 스타일이에요. 냉담하시고 자기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자기 세계에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셨냐면은 저기 그 황해도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집 근처에다가 밭을 이렇게 하나 공터를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밭을 만들고 그 안에 오두막 같은 걸 지어가지고 옆에 근처는 다 빌딩인데 다 아니 다 건물인데 그 하나의 공터에만 밭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그 우리 할아버지는 주역 연구하고 계셨거든요. 주역 그 무슨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하고 혼자서 그거 계속 그거 하고 계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혼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좋아하지? 뭐, 그 자식들한테도,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큰 애착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유전적인 굉장히 큰 기여, 저도 그걸 물러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의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차갑고 방임적이고 거리를 두는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좀 그러셨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털어놓고 그런 분은 어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증상, 타인과 거리를 둔다. 예, 전 타인과 저는 그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정말 공감하는 게 그렇습니다. 타인과의 가까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예, 그거 정말 저는 전혀 뭐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같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잡담 같은 걸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사귈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딴 생각하고 있지라는 말이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딴 생각하고. 왜냐면 저는 연예인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고 사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저의 대화는 모든 것이 정보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포스트를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 어저께 뭐 부산에서 바다사자가 발견됐대. 바다사자는 어떠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뭐고, 뭐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아, 어떤 누가 어떻게 어떻게 뭐 사귀었는데 어떻게 깨졌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텔레비전과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거의 보지 않은 게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전 20년 동안 텔레비전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사보다 정보, 서사보다 이렇게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보다 정보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보면 환상 기담집이라는 책을 보면 소설이 긴 서사가 아니에요. 전 서사 위주가 아니라 소재와 정보 위주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희 그거. 그다음에 종종 직계 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절친이 없어요. 저는 뭐좀 친구가 제로입니다, 지금. 데이트를 거의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죠, 지금은. 그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을 안 했고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타인과 교류할 필요가 없는 활동과 취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진짜야말로 자연 관찰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 이런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특히 지식을 얻는 거. 무언가를 알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가지고요. 특히 생물학이나 이런 과학 분야 그런 거. 타인과의 성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흠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요즘에 우울증 약을 많이 먹어서 몸이 여성화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호르몬이 조금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성행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감각적이며 육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해변 산책 같은 거에 그 바다를 보는 것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자연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대단해요. 하지만 인간으로부터 대화를 하거나 하는 즐거움은 뭐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분열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이 본인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사회적으로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해고되고 뭐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근데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초연하거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예. 정상적인 사회적 신호를 느끼지 못함으로 사회적으로 부적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죠.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예. 감정 표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리고 분열성 인격장애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항상 듣는 말이 그거였었어요. 나중에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는 뭐더 심했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억지로 반응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서서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었는데 그래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될 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썼는데, 그건 본명으로 써서 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마치 그, 제 자신이 광대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피에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썼거든요. 자서전을. 그런 것처럼. 아, 참, 굉장히 그런, 억지로 웃거나 이런 연극해야 되는 이런 게 너무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 화를 돋우더라도 화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맞습니다. 화를 돋우면요, 그냥 가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화를 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화를 낼수 없으니까 술을 먹고서 돌발적으로 뭐 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로 표현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죠. 예. 그다음에 삶의 중요한 사건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다. 그러면서 상황 변화에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죠? 아주 중요한 사건들, 뭐 해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질질 끌려갔다가 결국 파경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였는데. 와, 이거 그냥 읽을수록 이건 저의 얘기 같아요. 진짜. 그 결과 이들은 인생에 방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방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방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알고 싶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의 욕망은 더, 무엇인가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자연을 이해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흥에 살고 있는데 이 남해안 근처에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생물 곤충 같은 거 채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살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올리는 이유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제한적으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라이브도 별로 이렇게 저의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신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 나도 그런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걸로 막 해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정도로 그냥 교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뭐 냉정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누구누구의 팬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이 된 적도 없고 누구누구의 그러니까 나의 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분열성 인격 장애를 극복할 필요도 못 느끼고 저는 극복하고 싶지도 않다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많은 의사들이나 곤혹스러운 게 아마 이런 치료 의지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의사가 분열성 인격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적어도 네 가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상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누구와도 가까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즐기지 않 그렇습니다. 홀로 하는 활동을 강하게 선호합니다. 그렇고요. 타인과의 성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타인과의 지금입니다. 지금은 타인과의 성행위 자체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예. 즐기는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가 적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몇 가지죠. 잘뭐 무슨 저거 그책 읽고 글 쓰고 유튜버 하고 그다음에 그 산책하면서 자연 관찰하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뭐 직계 가족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없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무관심하다. 감정적으로 차갑고 거리를 두며 사건이나 타인과의 교류에 대한 반응에서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자, 남이 무엇을 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제할 일을 잘 한다 이거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어쨌든 그렇고. 그 지난 예전에 직업도 사실은 혼자서 하는 것이 강한 직업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조금의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 사회성에 그것조차 문제가 생기는 정도니까 이제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알수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나무위키에서 나오는 건데 나무위키에서는 분열성 성격 장애를 조현성 성격 장애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개정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진단 기준은 뭐예요? 그거 보면 이거, 예, 그런 것도, 아까도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쵸? 예, 그리고 뭐 그런 거다.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다. 라고 해서, 저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두개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어기제 일종으로 현실과 분리된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혼자, 있어서, 혼자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공황장애를 느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광장 공포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갔다가 한 번은 호흡이 곤란해져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공상이 지속될수록 깊이는 점점 깊어지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변해간다. 그러나 이 내면 세계는 방어 기제이기도 하지만 환자가 유일하게 정서적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에 현실에서는 별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상 기담집이라는 소설집을 쓰게 된것 같아요. 굉장히 기괴합니다. 제가 지금 봐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된다. 이게 조현병하고는 관련이 그렇게 없고요. 사실은 조현수 성격 장애는 그냥 그냥 증상이 비슷하기보다는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예. 그렇다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조현형 성격 장애와 조현병의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만의 섬세하고 깊은 내면 세계 또는 공상이 있다. 제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글을 읽어본 사람들은 뭐 되게 독특하다고 얘기는 해주긴 하는데 칭찬인 건지 아니면 뭐 그런지 모르겠네요. 외부의 현실과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확실하게 분리시켜 놓는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만의 환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네. 그 다음에 친구와 어울리는 건 역시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만을 선택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냉담하고 완고하게 행동한다.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정신병을 정의하기 위한 주된 기준 중 하나가 환자 자신의 불편감의 유무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인 환경에 나가면 그것이 부딪히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할 뿐인데 그죠?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혼자 냅두고 그죠? 그런 연구직 같은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아니면 고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고고학자도 뭘로 확해 발표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만 뭘 해야 되나? 뭐 그런 도서관 사서 이런 거는 진짜 최고일 텐데 그죠? 예. 아니면 무슨 유물 복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가? 저는 그런 거 하고 저는 지금 저의 가장 큰 꿈은 오르간 제작자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성격 장애가 초래하는 고립감과 불편감이 존재한대네요. 와. 고립적인 성격으로 불편감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자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역이 아니라 관찰자라고 인식하며 인생을 이미 놓쳐서 잡을 수 없는 무언가. 혹은 자신을 껍데기 안에 갇힌 존재로 비유하기도 한다. 와,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와, 이런 허무주의, 완전히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 근데 저도 허무주의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고립된 생활을 흡족해하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오, 그렇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등 일반인의 생활을 보고 나면 자신이 근데 뭐 저는 책을 읽는 건 좋아하는데.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제가 이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진짜 그야말로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의 내 부딪히는 나를 자꾸 비하시켜가지고 굉장히 막 자살 충동과 우울증을 심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쵸? 아, 왜 이렇게 그거냐?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것들은 진짜. 그쵸? 타 정신질환과의 차이점. 조현병, 조현형 성격장애. 분열형, 조현성 성격장애. 이와는 같지는 않다.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회피성 성격장애. 우울증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과 어울리지 못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애정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본인에게 사람을 사귀어야 할 필요성도 가지지 않으며 그렇게 행동해야 할 욕구도 느끼지 않는다. 아, 전형적인 저예요. 아, 이거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저는 남이 저한테 막 상처를 주는 것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아,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이런 것도 있군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혼자서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있긴 하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그래서 행복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하긴 합니다. 그쵸? 역시 사람은 어울리면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유교적 사회고 우리나라는 또 특히 그쵸?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 그런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한테 패 끼치기도 싫고, 그 남한테 패를 끼침을 당하기도 되게 싫어요. 이게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해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저 혼자 있고 싶고 그냥 고독하게 내 연구를 하고 싶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글 쓰고 저의 환상을
글로 풀어내고 또 저의 지식을 글로 풀어내고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랑 똑같은 이러한 분열형, 조현성, 분열성 인격 장애를 가진 분 계십니까? 아, 그런 분들이 서로 있으면 참 그런 사람 서로 만나면은 진짜 얼마나 대면대면 하고 둘다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그 상황.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웃고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 얼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저는 곤욕스럽습니다. 진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예, 혹시 여러분에도 경험담 있으시면 또 한번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